생활했어요. 전도도 못하고 새가족 보기도 힘들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가지고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냥 진퇴양난일 때 홍해도 갈라서 바다 길을 내신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좋은 아내 나쁜 아내라고는 유머인데,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는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남편에게 똑같이 대해준다. 나쁜 아내는 집안에서는 악각거리지만 밖에 나가면 천사가 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픈 것 같으면 더 잘해준다. 나쁜 아내는 아프려면 혼자서 조용히 아프라고 옆에도 오지 않는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요란을 떨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자기가 방귀를 크게 뀌고도 남편이 창문을 열려고 하면 춥다고 못 열게 한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좋은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 남자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 때부터 다 물어봤는데 남자들이 아멘을 안 해요. 웬걸요 목사님, 내 아내는 나쁜 아내 쪽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해당이 돼요, 이래서 그런지. 근데 우리가 서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교를 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길래 바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내려가가지고 바로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부득이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또 건너뛰게 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내 안에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살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 속에만 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사는 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사랑의 사도라. 한번 옆에 사람 좀 쳐다봐요. 어떻게 사랑 있게 생겼나, 미움만 있게 생겼나. 그런데 뭐 마스크 써가지고 눈만 이렇게 빠꼼하게 내놨으니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사랑이 있나 미움이 있나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눈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눈 잘 뜨세요. 눈 이상하게 뜨면 미움 있는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안에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캄캄해가지고 우중충하게 온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쫓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에 억압당하면 우중충해요. 이런 사람은 얼굴이 해맑은 게 아니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인상이 더러워져요. 왜? 속에 이 악한 영들을 꽉 눌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상이 밝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환하게 된다고요. 앞으로 안 그러면 교회 올 때 그냥 밀가루라도 하얗게 바르고 와요. 그래야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우리가 햇빛에 거슬러서 우리 헤라니 선수 아빠처럼 딸 뒷바라지 하냐고 다녀서 노상 골프장에 프로골퍼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렇게 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햇빛에 거슬러서 비타민 D를 만드느라고 저렇게 까매진 거예요. 원래는 무지하게 하였었는데 아무튼 이 딸을 예술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선수를 만든다든지 예체능을 시키려면 부모들이 똑같이 선수 역할을 해야 되고 연주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예체능이에요. 지난주도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손녀가 지금 중학생인데 얘 골프에도 재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에 쫓아다니는데 필드에 쫓아다니는데 이제 힘이 붙여 못하게 돼. 70이 넘으니까 힘이 붙여서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좋냐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운동도 한두 번이지 계속 쫓아다니려니까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인상 속에 비춰지는 게 은혜가 있어진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보기도 싫고 자꾸 외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는 자라는 것은 주님과 밀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적어도 이 시대의 크리스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떠들지 말고 딴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런데 빛의 열매를 설명하는데 착한 것, 의로운 것 뭐 등등 이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를 통해 안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무성한데 돌사가가 맺혔다든지 나무는 근사한데 돌배가 달렸다든지 이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나무를 통해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듯이 오늘 믿음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주라 쭉쭉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한 10절쯤 가보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먼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죄를 대적하고 죄를 물리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죄와 한통속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도 않고 은혜 안 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 이런 자리는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앉지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죄를 안 짓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죄에 사무치게 돼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죄는 밀려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안 충만하고 예수님도 성령도 못 충만하면 이 속에 죄가 압박함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치 빈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는 밀려나가지만 병이 비어버리면 공기가 밀고 들어오듯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는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반드시 자백, 회개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가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주 배여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순간에 끝나버리고 도로 죄떡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속에 꽉 배어있으면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입술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삶으로 자신이 누군지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거기다 가둬두지 않고 등경우에 둬서 마을을 비추게 하듯이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저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안다고 하는 게 3절과 4절
영거푸 말씀하고 있는데 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은 TV 봐서 알고 인터넷 보고 알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 연예인 봤는데 아 내가 유만석인데요. 나 알지요? 예? 누구신데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오 그러시군요.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두리 갔다가 송했던 노예 분들을 만나느라고 강원도로 또 갔어요. 뭐 동서를 막느라고 뭐 요새 해외도 못 가서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런데 사천왕에 가면 고시라고 하는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바글하고 못 가봤죠. 거기서부터 경포대까지가 카페 거리예요. 하여튼 원조 카페들, 원조 이 커피 파는 커피점들이 아주 쫙 있어요, 쫙 있어요. 외국을 딱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다가오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유만성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 용인 양지에 있는 교회 암흑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아, 이분을 누구지? 언제 보았지? 그거 떠올리라고 엄청 노력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벌써 오래전에 뵀는데 한미옥 권사님 친정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하고 안다고 악수를 하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은 뭣도 모르고 막 자기들이 손 내밀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저분들이 아나? 그런데 나중에 인사를 끝내고 각각 테이블이 다른데 우리 테이블에 있는 목사님이 물어요. 아니 총 회장님 저 목사님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총회 목사님 아네요. 그런데 뭐 아는 것처럼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총회장이 하길래 그냥 당연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했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분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뉴스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면 설교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를 안다. 예수님은 구세주를 안다. 성령님은 보혜사를 안다.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오늘 이 안에도 아는 사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서 8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만나를 먹여줬는데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해요.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지금 걷는 사람들만 해도 60만인데 이 사람들을 소를 몇 마리를 어디서 동원해서 먹일 겁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사라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제 확장 이전 개업하는 데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변한 건 인간들이 변했어요. 인간들이 인간들의 믿음이 변해서 그런 절대 전능자의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진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멋은 이런데 하나님 뜻이 이러면 이쪽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해도 말씀이 아니면 노하고 거부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열매인 거고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내 뜻, 내 목적에다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목적하신 바에 맞춰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화목해. 화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감동 있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앞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진품이 되자는 거예요. 짝퉁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진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감사가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으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요. 이 막 마음을 뜨겁게 흥분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는 못 베긴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저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요. 주초에는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수양관에 와서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입니다만 만났고 주 후반에는 또 전국 장로연합회 임원들이 날 보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 밤에 6시 30분에 장대비가 쏟아붓는데 속초까지 달려간 거예요. 무지하게 비바람 치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 빗길을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140km, 150km 이거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그 아참은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아참은 별 수 없어. 목사라고 영생할 것도 아니고 목사도 조심하지 않으면 아참은 끝나는 금요일날 오는데도 얼마나 속초부터 아침부터 막 딜에 붙는지 여러분 뉴스 들어서 강원 영동 뭐 400mm가 오느니 800mm가 오느니 난리잖아요.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도 돌아오는데 금요일 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금요 기도회 때문에 가야지. 그래도 목이 이렇게 다 마시간 거야.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하여튼 금년 들어서 그렇게 뜨겁게 감동적으로 기도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이놈아 마스크 썼다고 그냥 이것저것 사정 보다가 그냥 아주 기도회가 다 쪼그라질 뻔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목이 터져라고 인도를 했더니 또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야, 은혜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이더라고. 은혜 없는 사람들은 행동을 보면 알아요. 좁힌게 좁힌게 되고 뭐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그까 있는 뭐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워서 되겠어요? 아직도 이걸 인터넷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코로나 무서워서 절절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죽는 건 코로나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어. 뒤로 자빠져도 죽고 엎으러서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고 이번에도 집중보호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유명을 달리하잖아. 뭐 그냥 엎어져서 심장마비로 죽고 뒤로 자빠져 뒤통수 깨져서 뇌진탕으로 죽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죽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뭐 백신 개발 많은 분들이 그래. 백신 이미 벌써 이게 변종 변이가 돼서 바이러스가 그 백신 해봤자 쫓아가면 또 다르게 또 이게 발생될 거라고. 이거 안고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목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데 아, 여기까지 비 오는데 오시나 오시겠다고 내가 밥 산다고 그랬더니 웬걸 뭐 전화 통화가 잊혀져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딱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어 어디시냐고 여기라고. 어이구 진작에 연락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딱 오더니 아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는 어차피 입만 가지고 살더라고. 사기는 내가 사는데 계산은 다른 분이 해버렸어. 금요 기도회 때 그 마스크 쓰고 그 뜨겁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내 스타일은 미리 콘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콘티 가지고 하죠. 나하고 하려면 어림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불씨에 팍팍 나오는데 그거 따라오지 못하면 연주도 못해 반주도 못하고. 이게 보통 수준들이 아니야. 그때그때마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해버리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게 해서. 그래서 마스크 쓰고 찬양 인도한다고 그래서 좋다. 내일 모레가 중복이라는데 내가 중복 전날 토요일 날 삼계탕 모양식 사주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또 자기들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난 또 다른 모임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려는데 늦어도 못 갔어요. 전화했어요. 장로님 내가 못 갔는데 계산은 수요일 날 또 목사님들 부부 동반해서 내가 모시고 갈 거니까 그때 하겠는데 아유 목사님 그 이 암흑에 이 씨가 괜찮더라고. 그 저 목요일 날도 이 씨가 샀고 어제 또 뭐 이 씨가 그걸 또 계산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산다 그랬는데 아유 거기 산다고 다 계산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아 역시 또 하나님은 나는 입만 가지고 살게 했구나. 이게 또 생색은 다 냅니다. 제가 안 뚝낸다고. 그래서 내가 이 씨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먹은 사람들 보고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는 거기다 하라고. 왜? 유 씨가 나팔은 불었지만 값은 다 이 씨들이 치르고 다니니까. 그래서 성은 이 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씨들이 주로 돈을 잘 내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더라고. 그런데 막 금요일에 얼마나 사력을 다했었더니 목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이게 마음 같아서는요 금요 기도에 딱 던지고 싶어요. 부목사들 시키고 싶은데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고 야곱같이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몸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톤을 넘겨야 되는 건지 핏기를 달면서 가야지. 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야지. 영적으로 한판승을 해야지. 야곱이 하나님하고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고 뭐 하나님 쳐준 거죠. 들어준 거죠.
이게 한판성 아니겠어요? 한판성.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못 배겨. 막 가슴이 끌어올라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예배당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까지는 뭐 전염병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저저저저저 하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랑이 끌어올리면. 오늘 여기는 다 그런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계명 중에 옛계명이고 새계명이 있는데요, 옛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아래로 사람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 사랑해.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일어나는 교훈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도 사랑, 그리고 새 계명도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회 사랑, 목사 사랑, 성도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에 다 조상이 죽었나, 그 정도면 내가 아멘을 줘야더니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주 마스크 쓰니까 변명이 잘 되는구만. 아, 목사님 내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다시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목사 사랑, 성도 간의 사랑. 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는 존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정직하지 못하면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말 안 지키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래요. 김필희 권사님, 아마 김필희 권사님을 사랑하면 유집사님이 그 말을 들어줄 거고, 안 사랑하면 완전히 씹어버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남편 집사님의 말을 듣겠지만 안 사랑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씹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11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 속에 거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는 사랑의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 안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 자꾸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 밑에 사해 바다 가면 들어오긴 한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지고. 거긴 사람도 가서 고개 이렇게 하고 떠 있으면 그냥 떠 있어요.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염도가 그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고 은혜만 받지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헌신도 흘려보내고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게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시행하겠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냐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명성교회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야 이거 장로 신분 노출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숨겨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면 내 행동에 이거 제약이 많고 내가 또 옳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거 쪽팔리고 아이고 안 드러나면 안 되는데 제가 수원명성교회 그래도 권사입니다. 이래봬도 부족해도 여러분 당돌하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드러내며 살고 계시나요? 교회 올 때는 배지를 박았는데 회사 갈 때는 싹 뽑아버려. 왜?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꼭 있어야 돼. 이거 십자가 없으면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빨갛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심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해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적어도 목사,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을 챙겨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도 나눠줘야 되고 사랑도 나눠줘야 되고 밥도 나눠줘야 되고 그냥 자꾸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얻어먹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이남은 장로님이 언제 2부 예배 드렸나? 총회 임원 후보로 공천 받았던데 내 그러려고 그래. 장로님 거기 가거든 턱턱 밥도 한 그릇씩 사라고 말이야. 그냥 누가 사주나 더럽게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어도 장로님이 가서 밥 한 개 탁 쓰면서 오늘 임원했는데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하려면 임원 가고 아니면 말 안 버려야 돼. 말 안 버려야 돼. 그렇잖아.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야? 명성교회 장로로서 말이야. 밥 한 그릇도 못 사고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냥 누가 밥 좀 안 사주나 이거는 눈치 보고 돼. 이럴 바는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어디 갔나? 이따 내가 만나면 얘기하려고. 임원 당선되거든 밥 팍팍 사라고 가니까. 살 거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라. 라면이라도 가요. 뭐 어차피 이거 사든 저도 함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그게 진짜 주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 나눌 줄 모르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길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고 밟힘당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겠어요? 소금은 맛을 짠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 면모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 냉장고가 어디 있었나요? 공주 읍내 가가지고 거기다가 저 고등어 몇 손 사면 그거 갖다가 우리 엄마가 그냥 소금 단지 파고 거기다가 푹 담궈놔요. 그거 소금 덮어놓으면 이건 1년 가도 안 썩고 5년 가도 안 썩고 달라지는 건 짠맛만 더 뵌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지하게 짜. 오래 갈수록. 그래가지고 조금씩 띄워 먹어야 돼. 하도 짜가지고. 이게 소금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도 이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야 돼. 그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빛은 비출 때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거지 빛이 없으면 그건 있으라 말해. 랜턴이 있으면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전구는 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 풍성히 맺어서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봐도 존경할 만하고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봐도 존귀하게 여겨줌을 받는 이런 주 안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